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있는 네. 브랜드입니다. 마그네틱 이펙츠에서 제작이 되는 화이트 아톰 하이브리드 퍼즐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퍼즈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리뷰할 제품들도 그렇고 이분들 이 회사의 뭐 설립자나 개발자들이 추구하는 게 얘네들도 확실히 좀 그 어떤 연도를 네. 딱 집어서 맞아요. 그때 사운드에 이제 빈티지 네,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60, 70년대 네,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지금 딱 좋아하는 그 색깔이 있거든요. 거기 것만 집중해서 파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화이트 아톰은 하이브리드 실리콘 및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퍼즈로서 빈티지 스타일의 오버드라이브 톤부터 매우 퍼지한 톤까지 다양한 메이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볼륨, 게인, 트래블, 베이스, 텍스처 5개의 컨트롤러로 손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텍스처는 퍼즈의 반응과 느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네요. 톤과 게인 컨트롤러를 함께 사용할 경우 아주 다양한 느낌의 퍼즈 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컨트롤블을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는 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 인풋과 1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을 하고요.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처라는 노브가 있고요. 퍼즈의 반응과 캐릭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느낌이 지금 설명상에서는 텍스처 노브를 돌렸을 때 실리콘 캐릭터에서 게르마늄 캐릭터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실제로 그러한지 저희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텍스처 역시 가운데다 둔 상태에서 얘네도 확실히 좀 알이 굵네요. 소리들이 그쵸? 일단은 다른 노브를 안 만지고 텍스처를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솔라 밴드에 비해서 약간 서스틴이 짧아진 네네네. 느낌도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텍스처 노브를 반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전기 끊어진 거 아니냐? 스피커 그 혼 자체가 완전히 개 작살이 난 듯한 그런 사운드. 네.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게인량을 한번 높여볼게요. 얘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점이 빠글빠글하게 나는 게 베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 약간 뭐랄까 이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좁은 문을 굉장히 여려면 이렇게 막 뒤집고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 좀 맞아. 드는 약간 또 다른 비유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네. 이렇게 실험부 같은 애들이 한꺼번에 탄 거야. 한꺼번에 탄 거야.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근데 다 그 안에서 이러고 그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게인 노브와 톤 노브가 조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다양한 또 퍼즈 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톤 노브를 이용을 해서 트레블을 좀 더 높이고 베이스도 좀 더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멋있네요. 아, 근데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에이. 확실히. 약간 저는 이거 지금 들으면서 뭐 그냥 요즘 되게 약간 유행하는 그 로얄 블러드 사운드도 생각나고 물론 걔는 기타를 안 쓰지만 네네. 그런 또 류가 또 누가 있죠? 하여튼 그런 류의 장르에서 리프가 굉장히 막 빠그러지고 찌그러지면서 나는데 이제 모두 이제 기타와 밴드 이제 사운드 자체가 유니즌으로 가면서 그런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팀 음악이 되게 좀 좋은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인을 좀 줄인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운드에 노이즈 낀 듯한. 그렇죠. 약간 로파이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유니크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여러모로 조금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성적인 범위 내에서 독특하다라는 게 또 이 브랜드의 장점이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이제 오버드라이브나 퍼즈에 비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펙트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화이트 아톰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화이트 아톰에 대한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반에 꼭 있는 이상한 덕후 친구 이렇게 드릴게요. 반에 한 명씩 꼭 있죠. 근데 이제 남들의 시선은 나는 신경 쓰지 않든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네들 놀든 말든 공부를 하든 말든 뭐 여자친구를 사귀든 말든 친구끼리 사이를 좋게 지내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길을 가는 덕후 친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친구도 보면은 또 대화해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한다 하면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막 그런 친구들하고 막 세네 시간 동안 막 계속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막 그런 정보력이 엄청나니까요. 저도 뭐 배우고 하는데 지금 진짜 딱 마이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 갈 길 가른다 스타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완충된 배터리. 약간 뭔가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불만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에너지가 안에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거를 막 쏟아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 대부분의 마그네틱 이펙츠의 이 드라이브 계열이나 퍼즈 계열 페달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묵직하게 단전에서 뭔가를 모아서 파동권 쓰듯이 기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맞아, 기가 많이 모인 느낌이죠. 모아서 이렇게 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5! 네.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라밴더가 조금 더 제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되게 색깔있고 멋있고 진짜 좋은 페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느끼는 거는 이 페달이 뭐 안 좋아서 뭐 조금 점수를 솔라보다 덜 준 건 아니고 좀 더 편하게 쉽게 톤을 잡을 수 있는 게 솔라인 것 같아서 그쵸.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좀 당황하지 않는 거는 솔라가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최고의 페달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약간 전통성을 갖춘 페달 같은 느낌이 좀 더 들어요. 들고 제일 유니크한 부분이 바로 이 텍스처 노브를 돌렸을 때 다양한 느낌의 또 퍼즈 톤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택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도 마그네틱 이펙츠 또 새로운 페달을 소개시켜드릴 걸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